안녕하세요. 달빛달르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10대들을 위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어, 5학년 때부터 역사를 배우니까 아마 더 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원작 책이 있어요. 유홍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으로 어, 맨 처음 9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는 개전 증보판으로 한 2011년쯤에 다시 나왔는데, 현재 이 정도 두께로 된 책이 어, 우리나라 편만 10권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책은 지금 이 나의 원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3권까지를 이제 추약해서쓴 책으로, 선생님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니까 여기 있는 책,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김경우라는 선생님께서, 음, 신라편이라고 해서 경주, 그 다음에 2권은 백제편이라고 해서 공주와 부여, 그리고 3, 4권은 서울편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다시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엄선해서 쓰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아마 그 신라의 유적과 백제의 유적이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해서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신라편만 읽어보니까 확실히 다를, 좀 달라요. 어쨌든 쓰신 분이 다르잖아요. 원작이 있지만 쓰신 분은 다르잖아요. 이분도 무다제를 전공하신 분이고, 또 답사를 많이 다니신 분인데, 이 책이 조금 사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10대 치, 친구들이 좀 접했으면 좋을까 하는 바람에서 쓰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만났을 때 진짜 눈이 번쩍했다는 거죠. 그간 나는 돌멩이와 문화재의 차이가 도대체 알지를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시고 싶었겠죠. 선생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100번 이해가 되고요. 직접 이 신라편을 비교해서 이 책은 다 읽었고 여기는 이 신라편만 읽어봤는데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도 나와 있고 설명도 정말 쉽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첨성대에 대한 설명만 봐도 여기는 그냥 첨성대 사진과 그냥 글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그 글을 설명을 해두십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그런 면에서 이런 책들이 정말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신 분이긴 한데, 너무 우리나라 문화에 공허하신 바가 정말 크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어,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멋진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뜻을 알고, 이김경호 선생님도 그 가치를 알고,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선생님 좀 부끄러웠어요 이 책을 읽어서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이 원제 원작은 다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이런 책이 있고 너무 유명한 늘, 늘 조금씩만 보다가 알았어 이 사실 교과서에 나왔었거든요 선생님 때는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서 아 막... 그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공부로서 이제, 그 읽, 텍스트를 읽으니까, 그냥 좀 지겹고, 뭐가 그렇게 좋은가. 그, 무량수전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배울림, 그 부분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서서라는 부분이 유명한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 그냥, 음, 뭐가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 내가 왜 그때 좀 더, 어, 받아들여서 읽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어, 유튜브 촬영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이제 아시는 분이 얘기를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대학교 때 친구랑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소개하는 곳들을 막 여행을 했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어,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언제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날때이 어, 책을 들고서 꼭 여기서 소개하는 곳들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보는 것과 내가 알고 보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보는 것과 내가 좀 좋다고 하는 거를 뭐가 좋은지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또 보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것들은 늘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좋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좋은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음, 좋은가 보다. 그냥 그러지 말고 왜 그게 좋은 건지 알면 좀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는데, 음, 김구 선생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구 선생이 어,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뭐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아주 아주 드없이 욕심을 내고 싶다라고 한게 있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드높은 위상을 펼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신 그 김구 선생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기에 어떤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문화라는 거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가 주입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욕심을 내도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문화적으로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 정말 욕심을 내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눈을 좀 키우고 요즘은 사실 너무 자극적인 영상들에 많이 노출된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무조건 보지 마라. 라고 제안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또볼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 그쵸? 유흥진 교수님께서 이 책의 발간 축하하면서 보낸 축하문에도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외우는 재미없는 숙제 같은 공부가 아니라 재미난 이야기로 친근하게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우리나라 국토박물관으로 답사 길을 떠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음, 이 책을 쓰신 김경호 선생님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기로서, 공식으로서만, 시험 문제로서만 이런 문화재들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가치를 조금 알고.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 준다라는 것을 알 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이 책을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책을 읽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쌤 책책책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